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민들 지지에 고마움을 표하고 전북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주선소 가동 중단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통령 공약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유치한 대규모 축구 행사인 20세 이하 월드컵이 홍보 부족으로 국내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지사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송하진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일인 어제 송하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걸어온 전화에 송 지사가 당황하기도 잠시. 느닷없이 이렇게 받았는데 대통령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아이고 대통령이십니까? 왜 그랬지. 문 대통령은 먼저 전북 도민들이 보내준 최고 지지율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전북을 인사부터 모든 것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송 지사는 전했습니다. 고맙다, 챙기겠다. 그 얘기는 인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시더라고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라북도를 챙기겠습니다. 송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 지사는 선거 전에도 문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나고 교감해온 사실과 새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에 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하고는 많은 부분이 연결고리가 돼 있어서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은 소통의 창구들이 있다. 한편 송 지사는 입각 제의를 받았냐는 질문에 제의받은 건 없다면서도 이낙연 지사 총리 지명 때 자신의 이름도 끼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오는 7월 도크 폐쇄를 공고한 군산조선소. 이제는 배정 물량까지도 모두 소진됐습니다. 가동 중단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LPG선 등 선박 5척이 고객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크 수문을 열어 건조 중인 마지막 배도 물 위로 띄워 올렸습니다. 용접 작업은 마무리됐고 이제 물 위에서 진행하는 전기공사나 인테리어가 끝나면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전장 작업도 있고 의장 작업도 있고 도장 작업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이제 6월 30일 날 작업 종료를 하는 걸로. 7월 1일자로 도크 가동이 중단되면 1650톤의 선체 블럭을 들어올릴 수 있는 국내 최대 크레인도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가동이 중단된 협력업체 종사자 4천여 명뿐 아니라 현재 조립작업에 투입된 천여 명까지 거리로 나앉을 상황입니다. 최근 선박 수주 물량은 늘고 있지만 현대 측은 군산에 배정할 물량이 없다는 입장.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의지뿐입니다. 전라북도는 문 대통령이 8대 지역 공약으로 조선소 회생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산 조선소를 밀어넣은 겁니다. 들어간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심 갖고 100%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도 조선소 회생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추락하는 지역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으로 관심이 높은 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내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정책 추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가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연금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부의 협조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익산 갑 출신 3선 의원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와 예결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국회 측 민주당 소추위원을 맡아 활동한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 본부에서 활동한 익산 출신 한병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이 코앞인데 정작 국제 홍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5년 만에 유치한 세계인의 축구 이벤트가 자칫 국내 행사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차세대 축구 스타들의 등용문인 20세 이하 월드컵. 2002년 이후 유치한 최대 축구 행사로 대도시를 제치고 개막전을 전주가 유치하면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대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상황은 어떨까? 남미에서 온 외국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찾아 헤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중미와 남미 등 아메리카 대륙 3개국의 예선전이 예정됐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열리는 경기 일정과 주변 관광 안내가 한데 모아진 월드컵 홈페이지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홈페이지에도 전주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만 나와 있습니다. It's really hard to find information about it, so we cannot know what is going on with the event or any other important information. 한국을 제외하고 경기를 갖는 국가는 7곳에 이르지만 전주를 알리는 언어도 문제입니다. 스페인어를 쓰는 곳이 3개국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프랑스어지만 개막 전 발간되는 홍보 책자는 영어로만 제작됐습니다. And we speak only Spanish, so the language is a limitation because not all students speak Korean.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경기를 제외하고는 예매율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티켓 하나로 당일 두 경기를 볼 수 있지만 남미와 아시아, 북중미 국가가 격돌하는 28일 티켓 예매율은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예매가 잘 안 되는 건가요? 네, 제3국 경기라 한국 경기가 없잖아요. 아직은 많이는 예매는 안 됐어요. 홍보 부족으로 전주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국내 잔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의 한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손목시계로 정교하게 위장했는데 몰래카메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전주 시내의 한 농협. 여직원 한 명이 탈의실에서 근무복을 갈아입던 도중 고급 남성용 시계를 발견합니다. 물품 보관함 한 구석에 놓여있던 이 시계는 알고 보니 소형 렌즈가 장착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갈아입는 중간에 바지를 벗으면 바지 여기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잡았는데 고개를 숙였는데 있었어요. 탈의실로 향하는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누구의 소행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외부인 출입이 찾아 입구의 비밀번호까지 바꿨는데도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피해 여직원들은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감이 왔어요. 정확히 남자 시계였고 시계 위치가 정확히 여직원들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쪽을 방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농협 측으로부터 시계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만은 맞다. 경찰은 탈의실에서 발견된 시계에 대해 정밀 감식을 벌인 뒤 시계가 내부자의 소유물인지 여부 등을 차례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가 한국노총에 위탁한 근로자 복지관 부실 운영이 또 불거졌습니다. 수억 원의 공과금을 체납해 문을 닫았는데 보일러 공사 때문으로 알고 있는 회원들만 피해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한노총 전주 완주지부에 위탁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입니다.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사우나와 헬스클럽 회원 73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 복지관의 전기세 등 1억 6천만 원의 공과금이 체납됐기 때문인데 회원들에게는 보일러 공사를 한다는 거짓 공지까지 했습니다. 밤 11시, 정확히 11시쯤에 문자가 와가지고 그 문자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유주인 시와 운영주체인 한노총의 의견이 엇갈려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우나는 경쟁력이 이제 너무 우월해가지고 수익과 매출의 어떤 그런 경쟁력 이겨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면은 적자는 안 날 거라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좋지 않으면은 협약해지. 한국노총의 부실 운영과 전주시의 안이한 관리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일 마지막으로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이후 30일이 지났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20군데의 도내 방역대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지난 겨울 도내 가금류 농장 180곳에서 AI로 닭과 오리 528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보상금과 살처분 비용으로 588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아 상당수 학교가 재량 휴업을 결정했으며 수업을 진행한 학교도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 외에 모든 선물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행사도 최소화했습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238개 학교로 휴업률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교조가 법외 노조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의 대표적 교육 적폐인 전교조 법외 노조 조치를 철회하고 해고자 3명의 복직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을 기념하는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차범근 U20 조직위 부위원장과 최만희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 대표이사가 참석해 2002년 월드컵의 추억을 나누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6월 2일 열리는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에는 배우 박철민과 김혜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개막 축하 공연은 가수 한영애가 꾸미며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인 흥부와 놀부의 판소리와 레게 음악을 결합한 레게이나 필름이 개막작으로 상영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